자, 계속해서 7과 문법 파트 수업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 제일 먼저 1번은 오형식 동사, 목적어, 형용사 뭐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을 보면, 먼저 살짝 보면 사역동사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뭐 거창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두 개 써놨지만 전부 다 똑같은 거 얘기합니다.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오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 1, 2, 3 하고 3-A, B, C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형식의 첫 번째 형태는 콜 A, B. 자, 이제 목적격 보호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학교에서도 분명히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콜 A, B, so A is B. 그니까 전부 다 so 계속 할 거예요. 됐습니까? 몇형식 문장의 특징? 5형식 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을 먼저 설명하면 목적어하고 보호를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5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똑같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이렇게 또 다른 문장을 만들 때 무슨 동사가 사용된다? 비동사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것이다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두 번째 대표 형태가 뭐기 때문에 make a 어떤,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가 make a 어떤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결국은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됐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우겠답니다. 그 다음에 5형식에 크게 대변됐을 때 세 개 중에서 세 번째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입니까? 동사인 경우죠.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고,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이고 한 경우가 want a to do 였죠. want a to do. 그래서 my mom wants me to clean my room. 엄마가 원하시는데 me가 뭐 하기를? 내 방 청소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어. I clean my room. 그래서 나는 엄마 말 듣고 방 청소한다. 이게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죠.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고, 3번에 그러니까 거의 5형식 동사 중에 세 번째 형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다 어디에 속한다? 이 A의 형태에 거의 다 속한다. 그랬어요. A에게 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Ask A to do, A보고 뭐 해달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A보고 뭐 말하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보고 뭐 말하라고 요구하다. 아까 했고, A보고 뭐 해달라고 뭐 A가 뭐 하도록 허락하다. Allow A to do, A보고 뭐 하라고 억지로 시키다. Force A to do, A보고 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O-R-D-E-R, Order A to do.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다 이 형태야. 이게 얘가 정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비정상인 애들이 B, C죠. 그렇죠? 그래서 B는 make A do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동사고? 사역동사고. 그럼 make 말고 사역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에 가입하는데 회비가 100만원인데 50만원만 냈는 애도 있죠. 네. 됐습니까? 일단 100만원 다 내네 make have let. 그 다음에 50만원만 내는 애 have. 얘를 보고 무슨 동사? 주사용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두 번째 거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사역동사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표 형태는 뭐다? make a do 에 대한 얘기.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have a do,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let a do,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help a to, help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a가 뭐뭐 하, 뭐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사역동사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대표 형태가 c, a, do 하고 하나 더 doing. 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이따가 8과에서 나오죠. 8과 대표 문법이죠. 됐습니까? 8과의 대표 문법이, 아직 여러분은 뭐 8과까지 안 나왔겠지만, 8과의 대표 문법 미리 얘기하면, 8과의 대표 문법은 3-A와 3-C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과 8과 다 오형식인 거야 지금 문법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얘를 보고 CA do 또는 CA doing을 보고 무슨 동사라 그런다 얘들을 모아놓고 지각동사. 감각동사는 이 형식에서 sounds good 할 때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감각동사하고 지각동사하고 뭐가 달라요? 형식이 달라요. 감각동사는 이 형식 할 때 했고요. 지각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 아니고요. 뭔가를 지각하다, 느끼다. 몇 가지 감각기관? 다섯 가지 감각기관. 눈으로 시각, 그 다음에 코로 후각, 그 다음에 혀로 미각, 피부로 촉각, 그 다음에 귀로 청각과 관련된 동사. 뭐 A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뭐 거미가 내 등을 기억하는 것을 느끼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터치는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각동사 중에서 웬만한 건 여러분들 딱 보면 뜻을 보면 아 지각동사인 걸 아는데, 지각동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가 바로 notice란 동사가 있는데요. notice. notice도 학교에서 수업했을 겁니다. 얘도 지각동사입니다. notice 뭐하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그래서 notice a do, notice a doing 이 형태로 씁니다. notice도 알아차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뭐 시각적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들어서 notice 할 수도 있고요, 뭐 피부로 feel해서 notice 할 수도 있지만 notice란 동사도 지각동사의 클럽에 클럽헤비 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notice도 C하고 똑같은 구조를 따른단 말입니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알아차리다 이거 얘기할 때 나, 뭐 나는 언니가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온 것을 알아차렸어. I noticed my sister 뭐 come back home late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로 바뀐다고 해도 여기 따라서 과거로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 I saw her came 하면 안 되고, 난 그녀가 오는 걸 봤어 할 때 I saw her come 또는 오고 있는 중인 그녀를 봤어. I saw her coming 이런 형태로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함정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먼저 이거부터 먼저 디테일하게 하면, 뭐 시험 문제 지금 딱 보면 아 저걸 왜 틀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 he made me happi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당연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he made me happily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자, 그녀가 나를, 아니, 그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줬다?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이거 happy는 행복하고 happily는 행복하게니까 그녀가, 아니, 그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happily 쓰는 거 아니냐 이럽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형용사 와야 돼, 영어에서는. 근데 우리말 해석은 마치 뭐처럼 보여? 마치 부사처럼 보이는데 부사 쓰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부사를 써서는 안 되고 형용사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 부사를 떡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들이 단골로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ily야. so I was happy야. 그렇죠. So I was happy 라고 얘기하죠. I was happily 라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happily 가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단골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3형식의 목적격 부호가 동사의 경우에 단골 출제되는 것은,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 하니까 이상하네. 자, 이거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 그가 뭐 했다, 이게 뭐 그가 만들었다 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오늘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씬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단어 할 때 무슨 씬이 무슨 씬이 하는 것들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딱 보자마자 어 이거 하나 씬이네? 그럼 이게 몇 형식이네? 5형식이네? 그러면 얘 뜻 또 들어가서 그가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가 뭐 했다? 시켰다. 누구한테? 뭐 하라고? 그의 차를 수리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또 다른 제3의 다른 남자에게
차 좀 고쳐주세요 라고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장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마치 수학 공부하듯이, 아, 5형식 문장은, 이거 사역 동사야? 히스카, 이거 명사니까 목적어야? 그럼 목적격부 동사 왔으니까 틀린 데 없어? 안 된다 그랬죠. 자, 위에 문장은 맞는데 밑에 문장은 왜 틀렸냐? 여기에 이 사람이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이 사람이 수리를 합니까? 수리를 당합니까? 수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힘과 리페어의 관계가 뭐의 관계라고 한다? 능동의. 그렇죠. 능동의 관계일 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뒤에다 뭘 쓸 수 있냐면 by him 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그러면 그의 자동차가 수리를 합니까? 수리를 당합니까? 수리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된다?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된단 말입니다. 뜻은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 약간 뭐 이거 나 이게 뭐 문법적인 거 알고 있어. 문법적인 해석은 그가 시켰다. 누구에게? 그에게. 네. 무엇을? 그의 차를 고치라. 됐습니까? 근데 얘를 문법적으로 해석은 그가 시켰다. 무엇을? 그의 차를. 누구에 의해서 뭐 되도록? 그에 의해서 수리되도록 시켰다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 동사의 형태가 동사 무조건 무슨 수학공식처럼 아 이번에 5형식 배웠으니까 뭐 make have를 해 사형동사 나오면 여기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야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를 따지고 나서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는 입장 밖에 넣듯이 PP형이 와야 되는지가 이번과의 주요 문법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게 뻔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뭐 리페어 같은 뭐 이런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쿡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다른 뭐 다양한 동사들 뭐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는 뭐 편지가 쓰여지도록 만들었다. He made the letter written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리고 쉬운 문제는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저 want a to do 하는 애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네요.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여기 과거니까 여기도 당연히 뭐 해야지. 그 사람이 고친 것도 과거일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런 경우에 시제일시죠. 뭐라고요? He said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남자들로 바꿀게요. 남자 두 명 나오니까 헷갈리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제임스였고 얘가 밥이었다 칩시다. 제임스가 밥에게 그의 차를 고쳐달라고 시켰다 이런 문장이네요. 자 이런 문장일 때 자 이거는 그럼 이번에 제임스가 뭐 했다 말했다 밥이 그의 자동차를 뭐 했다고 그렇죠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럴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리페어드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said 뒤에 뭐가 생략된 거다? 네. 그러니까 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얘랑 뭐의 일치? 이럴 때 시제일치를 하는 거지 여기에다가 갖다 대고 시제일치 맞춰야지 하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겉 만드는 대시라서 완벽한 문장인지 아니면 어떤 문장의 구조인지 make a 동사 원형해서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시켰다인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돼야 되겠죠. 누구에게 뭐 해달라고 시켰다고 얘기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리 우리가 저 심도 있게 다 진짜 공들여서 5형식에 대해서 열심히 수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루룩 지나가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has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뭔지 모르겠어요 이 시. 본문 보면 알겠죠. 뭐 본문 수업 이게 본문에 나오는 거. 야 본문 다 끝났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시 뭔지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시 뭔지는 본문 보면 나올 거고요. 자 어쨌든 it has made 했다 누구를 모자 램스를 뭐 어떤 상태가 되도록 어떤 상태가 되도록 where in other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 되도록 만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뭐 다른 문법 살짝 보면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완료 시 제조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뭐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요. 해즈 플러스 PP 와서 뭐 어떤 만들었다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도 so 모델 램스 have been popular 하면 되겠죠. 모델 램스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그래서 모더 램스가 have been popular 어떻게 되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대중화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So 뭐 they 취급할 수 있죠. They have been popular 대중화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so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였던 녀석을 주어와 동사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전달될 수가 있다. 뭐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 전달하고 싶으면 It has made Mozart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o Mozart lamps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thanks to it 하면 되겠죠. Thanks to it 뭔 뜻이에요? 그것 덕분에 됐습니까? 그것이 Mozart lamps를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되도록 만들었으면 Mozart lamps가 그것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가 되었다 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뭐 이 문장 자체는 5형식은 아닙니다. 이 문장 자체는 몇 형식이냐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명령문이고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형식이다? 3형식이죠 됐습니까? 근데 요 부분만 보면 이게 5형식을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 전체는 3형식이지만 목적어 하나밖에 없고 Y에 대한 대답은 부사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assemblage 표백제를 좀 넣으세요. 왜요? To keep the water clear 물을 clear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번에는 아까는 make A 어떤이었으면 이번엔 keep A 어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꿔놓고 clear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우리말 해석은 뭐냐 물을 어찌 유지하기 위해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찌 유지하기 우리말로는 부사를 써야 되지만 영어로는 부사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The water is clear야. The water is clearly야. 해야 되니까 똑같은 걸 써줘야 된단 말이야. Clearly 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고 그런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대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ould make the lamp brighter. 됐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단 말이죠. 무엇을? 램프를. 어떤? 더 밝은. So the lamp could be brighter 하고 같은 거죠. 램프가 could be brighter 더 밝아질 수 있었다. 뭐 다 써드려야 되나요? 그래서 so the lamp could be brighter 그래서 램프가 더 밝아질 수 있었다. 누구에 의해서? by u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 나옵니다. 5형식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지는 동사를 5형식 동사라고 한다. 'She made me a cake. She made me a lawyer. 로이얼 됐습니까? 이게 뭐야? 로이얼 됐습니까? 로이얼 맞나? 아닌데? 아 그렇죠. 갑자기 스펠링 헷갈렸어. 그렇죠. She made me a lawyer. 자, she made me a cake.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죠. 이게 만약에 5형식이면 So I was a cake. 그래서 난 뭐가 됐다? 케이크가 됐다. 이거 몇 형식이에요? 4형식이잖아요. 이건 4형식 그렇잖아요. 이거 뭐에 대한 대답? Whom? 뭐에 대한 대답? What? 얘 일로 왔어. 그럼 뭔 me? For me 하는 거 됐습니까?
근데 she made me a lawyer는 그녀는 나를 뭐로 만들어뒀다? 변호사로 만들어뒀다. So was a lawyer. 왜 나는 변호사였다. 똑같은 make 동사를 썼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형식 동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형식으로 쓰면 오형식 동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메이크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되는 애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부호를 가진 동사를 5형식이라 하고 목적격 부호가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사용됐을 때의 메이크 같은 애들 보고 5형식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로 call A, B, make A 어떤, want A to do, 그 다음에 make A do, see A do. 됐습니까? 여기 등이니까 등에다가 뭐 쓸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면, 과거 분사도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올 수 있는 거 다 썼어요, 지금 여기다가. 목적격 보호는 명사 것이 것이다 되면 되니까 것이 것이다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뭐로부터 만들어진 애들이야? to do나 뭐 동사 원형이나 뭐 ing나 pp나 전부 뭐로부터 만들어진 애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과거분사까지 또 to 부정사부터 과거분사까지 전부 뭐를 재료로 해서 만든 애들이야? 전부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든 애들이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뭐 콜 나오네요. 누가? 우리가 누구를? 그를. 어 북웜이라고 뭐 한다? 부른다. So he is a bookworm. 그래서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그렇죠. 목적격 부호 명사. 됐습니까? 아, 이건 화살표 거꾸로 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뭐를 재료로? 명사를 재료로 목적격 부호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5형식 다시 1이죠. call AB. 그 다음에 this movie가 made 했다. 누구를? me를. 어떤? happy. 자 여기도 보세요. 행복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happi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나니까. 내가 행복하게 노래 불렀다. I sang a song happily죠. 그때는 어찌 노래 불렀다? 행복하게 불렀으니까. 하지만 이 문장은 전달하는 내용이 This movi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됐습니까? I was happily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happily 오면 안 되고 make 얘는 뭐를 재료로? 재료로 뭐로 만들었다? 목적격 보호로 만들었죠. 어떻다 만들 수 있죠. I was happy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5-1, 5-2, 그 다음 5-3, 2도 나오네요. My parents want me to be a doctor. 나의 부모님이 원하신다. me가 뭐 되기를? 의사가 되기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I will be a doctor. 뭐 이랬다. 될 거다. 뭐. 됐습니까? I become a doctor. 뭐 이러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뭐를 가지고 to? 부정사 안에 동사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로 삼았다? 목적격 보호로 삼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사역동사 안하고 일부러 지각동사를 보여주고 있네요. She가 so 했다. 누구를? Her children을. 뭐하는 거? Play in the yar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to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이런 걸 보고 이런 to 없이 쓴 동사 원형. 자 so 분명히 무슨 시제인데? 그럼 여기 played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동사 원형 부정사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원형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부정사. 됐습니까? 이거를 뭐로 삼았다? 목적격 보호로 삼았는데 근데 playing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playing이 노는 것도 되고 노는 중인도 되는데 여기에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봤다니까 동명사죠? 아니요.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 뒤에 어떤 동사,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 분명히 얘가 이걸 하는 게 당하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이 행동을 하는데 그걸 ing 형태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그래서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녀는 그냥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중인
노는 중인 그녀의 아이들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그 문법이 뭐랑 연결시켜줬냐 하면 내가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누가 뭐 했다. 쉬가 쏘 했다. 누구를 her children을 뭐 하고 있는 playing in the yard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말스럽게 깔끔하게 해석하면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봤다로 하기로 했고, 이 지금 설명 뭐 하냐. 얘를 지금 시험 문제 ing만 쭉 밑줄 꺼놓습니다. ing만 쭉 밑줄 꺼놓고 다음 중 뭐 본문에 있는 ing하고 쓰임이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지각동사 뒤에 있는 얘가 분명히 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ing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뭐로 착각한다. 그녀가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봤다 이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주장한다. 동명사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현재 분사라 그러면서 어떻게 일단 해석은 내가 이거 지각동사 뒤에 온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나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봤다 하기로 했고, 그 다음 이 문법이 뭐로 연결됐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가 생략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라는 문법하고 연결시켜 드렸었죠. 됐습니까? 마당에서 놀고 있었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플레이 왔을 때 해석과 플레잉 왔을 때 해석이 좀 다르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동명사로 뭐 물론 뭐 노는 것을 봤다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자칫 얘를 동명사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난이도를 높인 시험 문제에서 ing 구분할 줄 아냐 라는 문제를 냈을 때 얘는 I like playing in the yard 하고는 전혀 다른 애입니다. 됐습니까? Okay. I am playing in the yard 할 때 playing 하고 똑같은 애예요 얘는. 됐습니까? 현재 문사라는 거. 자, 그 다음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쓴 몇 가지 동사들을 make a 어떤, keep a 어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find를 제발 이제 좀 뭐 하다라고만 하지 말자. 찾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게 find a 어떤의 구조로 쓰였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깔끔하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라고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하고 또 뭐 notice a 어떤하고 같네요. 됐습니까? 뭐 그건 쓸 필요는 없고요. 잘 안 나오니까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다, 알게 되다, realize 하게 되다. 오케이, make a 어떤입니다. This song made him popular, so he was popular thanks to this song. Because of this song. 하고 같은 표현이죠. 이 노래 덕분에 그는 인기 있어졌어. 이 노래가 그를 인기 있게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여기다 popularly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안 봤기 때문에 이상해 이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어디서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해석해보면 달빛이 항상 나를 슬프게 만든다. 슬픈 sad, 슬프게 sadly. 이상 없는 것 같은데. So I am sad because of the moonlight. 난 달빛 때문에 I am always sad. 난 항상 슬퍼져. Because of the moonlight. 뭐 때문에? 달빛 때문에. 됐습니까? I am sadly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sadly 있던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안 당하려면 sadly 써놨는데 사기 안 당하려면 이게 문장 해석해보고 나서 그래서 이 목적어가 어떻게 됐단 얘기 하는 건지, 아니면 she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happily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she made the cake happily. 맞아 틀려 이거 당연히. She made the cake happily. 맞아 틀려. 당연히 맞잖아. 그렇죠. 이게 틀리려 그러면 So the cake was 이게 만약에 틀리고 happy로 바꿔야 된다는 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요. 어?
자, 이 해필리가 받은 이유는 어찌 케이크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그래서 케이크가 행복해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이 자리에는 해필리가 와야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막 이 과를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아 여기에 이런 거 오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이게 다음 중 뭐 맞는 문장 틀린 문장 있는데 she made a cake happily 해왔어. 아 이거 해필리 다음 틀리지 해피지 막 이럽니다. 그럼 거꾸로 틀린다고요. 여기다 해피 쓰면 케이크가 어떻게 됐어? 행복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건 거꾸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이번 시험에서는 해필리 나오면 무조건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가만 봤더니 so the cake was happy가 말이 안 되네. 됐습니까? 이딴 게 어딨어. 됐습니까? 뭐 지우는 거 없나? 이거 단축키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많이 쓰이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케이크가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진짜 알겠어? 내가 지금 쉬운 예문을 드려서 그렇지. 이게 뭐 단어가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거 막 나옵니다. 그렇죠? 막 어려운 단어로 막 바뀌면 그때부터 이제 헤매기 시작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중이면 중2가 알아야 할 그런 단어들 있죠. 그렇죠? 중등 필수 단어 13,000개. 그렇죠? 좀 슬슬 알아둬야 되겠죠. 이제 중이니까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13,000 단어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This medicine will make you calm. Calm 어떤 진정된 이 말이죠. Calmly 이런 거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This medicine will make you calm so you will be calm because of this medicine. 됐습니까? Will be calm. You are calm. 이런 식으로 You are calmly가 아니잖아요. 네. 됐습니까? 이딴 거 오면 안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 She told me calmly. 이거 듣고 보고 아! calmly 틀렸지. calm 와야지. 이번에 배웠는데 이러면서 이거 무슨 뜻이야? 그녀가 나에게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얘는 어찌 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침착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침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이거 해서 그녀가 나에게 침착하게 말했다고요. 만약에 이런 해서 그녀가 나에게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해서 만들면 될까? She가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한테? 미에게 뭐하라는 것을? to become 하라는 걸 tell A to do를 쓰면 되겠죠 이거. 네. 여기다가 또 come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tell A to do를 쓰면 되겠죠. to do 쓰려고 하는데 come은 동사가 아니니까 B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침착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는 어찌 말을 한 거죠. 말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슬슬 이제 형용사 쓸 자리하고 부사 쓸 자리에 거꾸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eep A 어떤 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this muffler will keep your neck warm. 그렇죠. warmly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의 목을 따뜻하게 유지시켜 줄 거야. keep A 어떤 the refrigerator keeps the food cool. refrigerator가 푸드를 쿨하게 유지시켜 준다. the food is cool thanks to the refrigerator because of the refrigerator.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clean이 물론 여기서 청소하다란 뜻도 있고 깨끗함도 있지만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You should keep your room clean so your room should be clean. 됐습니까? 너의 방은 깨끗해야만 해. 됐습니까? 난 find A 어떤입니다. 됐습니까?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는 거. 그래서 I found this program useful. 됐습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program was useful. 됐습니까? 이 프로그램 유용했어.
똑같은 얘기잖아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은 미리 좀 작게 해놓을걸. 그래서 I found this program useful은 사실 find란 단어 동사가 어떻게도 쓰이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뭔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도 표현해도 돼요. 됐습니까?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 I think him kind. 뭔 소릴까? 상대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됐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I think he is kind. 됐습니까? 여기는 또? 네. 대시죠. 몇 형식이었는데? 5형식이었는데. 몇 형식? 3형식. 3형식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에 was가 있다 뭐 is를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We found him charming. 우리는 그가 charming 하다라는 것을 그러면 charm의 뜻이 뭘까? charm 매력적이다. exciting의 뜻이 뭐죠? 신나게 하는. 그러면 charm의 뜻은? 그렇죠. 매력을 느끼게 하는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e found him charming, so he was charming. 됐습니까? 그는 매력적이었다. 됐습니까? 매력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이죠. charm이 매력을 느끼게 하다, 매력이란 명사의 뜻도 있고 매력을 느끼게 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charming은 매력을 느끼게 하는이고요, charmed는 매력을 느끼는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charmed는 잘 안 쓰고요, attracted 뭐 이런 거 쓰고요. When they found her guilty, guilty 어떤 죄가 있는 반대말은 innocent죠. 죄가 없는 innocent, 죄가 있는 guilty. 뭐 나 뭐 좀 잘못한 것 같아. I feel guilty. 나 뭐 좀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I feel guilty. No, you are innocent. 너 잘못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when they found her guilty, 그들이 그녀가 유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she just went blank. 그녀는 뭐 해버렸다? 블랭크 상태로 빠져들었다. 멍한 상태가 되었다. 됐습니까? 네. go 어떤 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go 어떤은 become 어떤 하고 같은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관로 안에 알맞은 거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예고편 이거 되게 쉬운 거야 이거. 됐습니까? 근데 이거를 함정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무조건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과에. 그 다음에 사역동사 다 설명했습니다. make a do도 있고 have a do도 있고 let a do도 있고 그 다음에 have a do to do 두 가지가 가능하다. 준사역동사 됐습니까? 근데 허락하다 let이 뜻이 허락하다잖아. 근데 허락하다 a로 시작하는 것도 가르쳐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Allow A to do겠죠. 됐습니까? 얘는 누구 같은 애야? Want 같은 애죠.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let도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자,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무조건 동사원형 오는 거 아니야. 조건이 있어. 얘가 이 행동을 할 때, 됐습니까? 얘가 이걸 한다. 누가 뭘 하도록 시켰다. 이런 표현일 때는 동사원형이고요. 뭐가 뭘 되도록 일 때는 여기에 PP형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문장 나오네요. 오케이. 그래서 let a third bottle. 한번 길어봤자. 예, let it remain이죠. 그게
remain 하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remain 뭐 하다? 남아있다. where? above the roof. 됐습니까? 그래서 병의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 어떻게 표현한다? A third of. 그럼 3분의 2는? Two-thirds of. 오, 잘하네요. Two-thirds of. 3분의 2. 됐습니까? One-third of 라고 해도 되고요. 이 어가 one하고 같은 뜻이었습니다. Let one-third of the bottle remain. 됐습니까? 병에 one-third of가 남아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 일단 첫 번째 유형 이 자리에 to remain, remaining, remained, remain 중에 올바른 걸 구분할 줄 아는지라는 거 됐습니까? 자 remain이 남겨두다야 아니면 남아있다야? 남아있다. 그러면 무엇을 이란 말과 어울립니까? 아니요. 안 어울리죠? 그럼 몇 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죠. remain in the room 하면 어떤 뜻이야? remain in the room. 방 안에 남아있어라 이 말이죠. 방 안에 있어라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얘는 일형식 동사죠. 그러면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병이 remain을 하는 거야? remain을 당하는 거야? remain을 하는 거죠. 이게 남아있다야, 남아있다. 남아있다. 자, 이거 조금 바꿔볼까? leave 뭐하다? 말고 남겨두다죠. 네. 그러면 여기에 leave가 여기 자리에 remain 대신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left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 leave라는 단어도 있나요? 자 똑같은 의미를 remain 대신에 leave를 쓰고 싶다. 여기에 remain에 알맞은 형태가 오르세요. 그럼 remain이야. 어? remain의 뜻이 뭐니까? 남아있다라니까. 남아있다. 그러면 병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는 걸 당하는 거야? 병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근데 leave를 쓰고 싶어. 그럼 leave는 여기에 leave의 형태가 아니고 뭐로 들어가야 돼? left로 들어가야 돼. 왜? 그렇죠. 남겨두란 말이잖아. 얘가 남아있다가 아니고 뭐야? 남겨두다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남겨두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바르리 리브를 하는 거야? 리브를 당하는 거야? 병이 남겨놓는 거야? 남겨지는 거야? 남겨지는 거. 그래서 얘 무슨 형태 써야 된다 이번에는? PP형을 써야 된다고요. Let a third of the bottle left above the roof. 이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들 걸리더라고요. 됐습니까? remain은 남아있다니까. 어 병이 남아있어. 어? 병이 거기 있더라. The bottles remain in the room. 뭐 방 안에 병들이 있어. 뭐 어제 아빠가 맥주 마시고 그 뒤에 병 올려놨더라. The bottle remained on the table.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대신에 뭘 해도 되느냐? 여기다 be 동사를 넣어 볼까요? be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그러면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동사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be above the roof. be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하면 be로 들어가면 되겠죠. let it be. let it be above the roof가 되는 거죠. let it be. 그게 있도록 해. remain의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be 동사하고 또 있다라는 뜻이잖아. 있다. Let a third of bottle be above the roof. 근데 leave를 쓰면 왜 left가 돼야 돼? leave는 남겨두다야. 그럼 병이 남겨둡니까? 병이 뭘 남겨두는데 병이 뭐 자식을 남겨뒀나? 어? 그러니까 병은 남겨두는 거야. 남겨두는 leave를 당하는 거야. leave를 당해야죠. I left the bottle on the table 이렇게 쓰이잖아. I left the bottle. 내가 병을 뒀어. 그러니까 뭐가 되고 뭐가 되니까 I left the bottle on the table 이란 말이나 the bottle remained on the table 이나 같은 뜻이잖아. 오케이. 병이 남겨져 있다. 이거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능동태죠. 병이 남겨져 있다. 어디에?
몇 형식 문장이야 이거? 3형식 1형식이죠 얘가 이걸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얘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능동의 관계라고 한다고요 자 I left 했다 무엇을 the bottle 어디다가 on the table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그럼 3형식이면 무슨 어가 있단 얘기고? 목적어 목적어가 있단 얘기고 그렇다면 내가 the bottle을 여기다 갖다 놓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올텐데 어떻게 오면 돼? Where?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이거 뭘 하면서 배웠어? 수동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 두 개를 비교해보세요 얘랑 얘랑 The bottle이 remain 했고 The bottle은 was left 한 거야 결국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근데 bottle이 leave를 하는 게 아니라 leave를 당한 거고 bottle이 remain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remain은 이 형태고 leave는 left가 돼야 된다고요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애먹어가지고 지금부터 이 이후에 점수를 다 까먹는 애를 내가 하나 봤어 정말 안 돼갖고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잘 해둬야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분명히 됐죠 그렇죠 뭐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뭐 많은 문장을 만나보고 여러분도 연습하고 스스로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머릿속에 때려 넣어봐라 들어가나 니들이 스스로 넣을 방법을 찾아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이거 대화 파트에서 만나봤던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Let me just put 그래서 여기에 put은 누가 하는 행동인 거야? 그렇죠 여기에 I가 할 행동 me가 할 행동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어라 그러고 목적어가 할 행동이 to put이나 putting이나 뭐 이런 거 안 되고 동사의 원형으로 와야 된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allow를 쓰고 싶어 그러면 allow me to put your phone in a glass 해야 된다고 allow를 쓸 경우에는 allow me to 뭐 just 넣고 싶으면 allow me just to put 이런 식으로 뭐 to put 이렇게 문법적으로만 해놓으면 되겠죠 allow me to put your phone in a glass 뭐 그리고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는 대화 파트에서 뭐 이게 물음표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 그랬더라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음표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Let me 동사원형 뭐 받고 싶을 때 허락받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됐습니까? Allow me to introduce myself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책 이 교재의 구조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아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제 완벽하게 다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5형식 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문법적으로 좀 어렵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들 중에 여러 가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정확한 뜻 첫 단계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동사의 명확한 뜻 remain이 뭐 남겨두다니 뭐 그러니까 어떤 애들 보면 흐리멍텅하게 외우는 애들 있어 뭐 그게 그거지 남겨두는 거나 뭐 남아있는 거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근데 그렇게 만드는 면도 있어 영어가 change의 뜻이 모두 되고 모두 됩니까? 그렇죠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뭐 These blackouts가 made 했다. 그쵸. 이러한 정전이 뭐 made 한 거죠. 일단 made him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게 이상한 문장이죠. 여기까지만 나왔어. made him까지만 하면 뭐 이 정전이 그를 만들어냈다 는 아니겠죠. 그가 뭐 하도록 come up with a new way 새로운 방법을 구하는 생각해내도록 way는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his his house 그렇죠. 그의 집을 밝히기 위한 방법 형용사적용법이죠. 투부정사에 그러니까 그의 집을 환하게 할 새로운 방법을 come up with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come up with이 made 과거니까 이거 came up with이잖아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이러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다. 동사 원형 부정사입니다. 2가 없어졌을 뿐 2 부정사 만들 때 뭐 2 went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2 go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 시제일치와 관계없다. 2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그로 하여금 저 그의 집을 밝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 나옵니다. 사역동사는 누가 뭐 하도록 시키다,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써 make, have, let이 있으며 help도 있다, 준사역동사다 뭐 밑에 설명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뭐 풀어서 얘기하면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의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목적어가 할 행동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 말은 목적어하고 동사가 무슨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일 때. 능동의 관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얘가 이걸 한다라는 표현이 그 문장 속에 숨어 있을 때. 얘가 이걸 당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일 때 그 조건이 맞아 들어가면 동사의 원형,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메이크일 때 해석이 다르다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let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뭐 의미가 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사역동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물론 뭐 설명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선생님에 따라서 뭐 사역동사는 시킨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애야 뭐 이렇게 설명하면 let은 그러면 시키다가 아니잖아요 선생님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냥 얘는 사역동사라는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거야.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지만 뭐 꼭 시키다 라는 뜻이라야지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order라는 동사 있어. order 뭐하다 이거 명령하다 시키다야. 근데 order는 order a to do입니다. 이건 얘는 가입이 안 됐어.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명령하는 거면 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시킨 거잖아. 그럼 얘 완전 찐 사역동사겠는걸? 뭐 이렇게 생각하면 틀렸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사역동사가 아니야. 시키다, 명령하다라는 뜻이지만. 클럽 회비 안 냈어. 됐습니까? 그래서 the teacher가 made 했다 whom us 뭐 하도록 clean the classroom. 우리가 선생님 말 잘 들어요. So we cleaned the classroom. 그래서 우리는 교실 청소를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는 왜 자꾸 선생님 왜 cleaned가 됐어요? 그때 문장 만들어 주는 거잖아. 시제를 일치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또 cleaned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let it be죠. let it be, let it snow 뭐 눈 내리게 해주세요. 눈 내리게 해주세요.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뭐 이런 거죠. 또 let 들어간 거 우리 뭐 배웠더라 노래? let it go도 배웠군요. let it go, let my past go 이 말이죠. 나의 과거가 그냥 가버리도록 내버려둬 이 말이죠. 과거는 그러니까 다 잊어 이런 거죠. let it go, 그게 가도록 내버려둬 이럴 순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제니가 let 삼는 변신 몇 번째? 두 번째죠. 과거 시제죠. 제니가 허락했다. her sister가 뭐 하도록 wear her clothes. 제니 착하죠. 그쵸? 됐습니까? 뭐 잘 없잖아. 그쵸? 초이 입도록 해줍니까? 내가 거두면 뒤지죠. 됐습니까? 일단 맞지도 않나? 헤이 동생이 옷 입게 해줘? 내가 거두면 뒤지죠. 됐습니까? 헤이, 내가 데이트하러 갈 때 입으려고 놔둔 건데 거두지 마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제니가 her sister에게 wear her clothes 하도록 허락해줬으니까 so her sister 얘랑 얘랑 뽑으면 wea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또 오랜만에 해줄 때가 됐네요. Wear, wear, wear. 아니에요. wear, wear, wear이죠. So her sister wear her clothes. 그러니까 입었다. 이런 표현이 속에 숨어 있는 오형식이다. Her sister가 wear를 해, wear를 당해. wear를 해요. 그렇죠. wear를 당하면 좀 무섭다. 그렇죠. We가 clean을 하는 거야. We가 clean을 당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우리가 클린을 당하면 재밌겠다. 교실에 의해서. 교실이 막 우리를 막 청소해줘. 아니죠. 하는 거죠. 능동의, 그걸 보고 능동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능동의 관계를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능동, 능동. My mom often has me wash the dishes. 뭐, 엄마가 나를 자주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시키신답니다. 뭐 하도록? 절거지 하도록 시키신다. 그래서, so, I often wash the dishes. 그래서 난 자주 설거지를 한다라는 게 숨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는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 당한다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가 수리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뭐 뭔가가 뭐 남겨져 있는 거고. 됐습니까? 병의 3분의 1이 리브를 당하는 거고. 됐습니까? 리메인은 하는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관계가 수동일 때 하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 이란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또 동사 원형이 아닌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을 써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눈 검사를 받아야 한다. I need to have my eyes checked. 그래서 나는 뭐든 뭐를 가져야만 한다? 가져야만 한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나는 내 눈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시켜야 한다? 하도록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검사하는 거야. 검사 받는 거야. 체크하는 거야. 체크 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상하다. 분명히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사 원형 쓰라고 하는데 얘는 왜 이렇지? 검사를 받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아빠는 이 뭐 세차 시키는 거 나오네요. 어제 아빠의 차를 세차 시켰다. 그러니까 아빠가 시켰습니다. 데드가 헤드했다. 자 이제 여러분들 have의 다양한 의미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 have a good time, 경험하다 이런 거 말고 뭐 하다? 시키다 라는 뜻도 있는 거야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시켰는데 누구를 시켰냐면 his car를 시켰어. 그럼 his car가 와시를 한 거야? 와시를 당한 거야? 와시를 당한 거. 사실은 얘도 여기에 뭐가 생겼댔냐, 뭐가 생겼댔냐, 아까랑 똑같은 게 생겼댄 거야. 여기에 뭐가 생겼댔는지 얘 쳐다봤습니까? his car? 네. 그럼 헤드도 쳐다봤어요? 네. 그럼 여기 뭐가 생겼댔어? Which was. 그렇죠. Which was가 생겼댄 거죠. Dad had his car. His car는 his car인데 뭐 되어진 his car? 그렇죠. 됐습니까? 세차된 그의 차를 뭐 영어스럽게 하면 아빠가 가졌는데 어제 세차된 그의 차를 가졌다. 됐습니까? 여기 와시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상과학 영어나 판타지 소설이 되는 거죠. 아빠가 시켰어. 누구한테? 차한테 시켰어. 뭐 하라고? 세차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있죠.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원래 AI에 의해서 이렇게 뭐 그 자율주행 이런 게 이제 실현이 안 됐을 때는 뭐 이 지금 쓰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야. 지금 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왜 틀린 문장입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 그가 뭐 했다? 시켰다. 시켰다. 누구 보고 시켰어? 그 차에게. 그 차에게 시켰어. 뭐 하라고? 공원. 저 길가를 따라서 주차하라고 시켰다. 에이 차가 어떻게 주차를 해? 됐습니까? 히스카가 파크를 합니까? 파크를 당합니까? 파크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파크의 형태는 뭐가 돼야 돼? 파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에 의해서? 자율주행에 의해서 차가 지가 알아서 뭐하기도 해?
주차하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앞으로 기술 발달에 의해서 어떨 수도 있다? 맞아요. 맞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아 주차는 해도 되는구나. 주행은 안 되지만 주차는 완전 자율주행 주행으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뭐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술 발달에 의해서 틀렸던 문장이 절대로 그게 그 기계가 그걸 못해. 그 세차도 지가 알아서 하라 그러면 재밌겠다. 야, 네. 너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너 어디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본국적인 본국 하와이 가가지고 막 씻고 오는 거 있죠. 재밌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애가 좀 잘 고장 난 것 같아. 야, 너 내일 병원 가가지고 수정한 병원 가가지고 어? 종합 검진 좀 받고 와. 예, 네, 알겠습니다. 갔다 오고 뭐 이러면 좋겠다. 됐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이 예. 오면 좋을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좋고요. 돈 없는 사람은. 세차, 세차 해주던 아저씨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어떻게. 일찍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빨리 커리어 시프팅을 해야 되겠네. 어, 경력 변화를 해야 되겠네. 네. 직업을 바꿔야 되겠죠, 빨리빨리.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시프팅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영어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빨리 영어를 뭐 어떤 최신 정보 그러니까 만약에 1분 동안 전 세계에 생산되는 정보가 100개가 있다 치자. 네. 그럼 그 중에 몇 개가 영어로 돼 있을까? 80개. 80개? 90개가 영어로 되어 있겠죠. 나머지 한 7개는 뭐 중국어로 되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한 2개는 뭐 힌두어로 되어 있겠고 한글로 된 거는 있을까 말까겠네. 100개라 친다 그러면.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같은 이런 시대 뭐 우리나라에만 짱 박혀 사는데 뭐 영어가 필요할까요? 해외여행도 요즘 안 가는데 영어가 뭐 필요했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지금. 펀딩을 했는데 펀딩했는데 제 시계가 이 작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Hi, thank you for contacting us. Hope you're doing well. 잘 지내고 있고 말해요.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As I mentioned above, the glass is broken. What should I do?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주세요. 뭐 사진 보내달라 그래 사진 보내줬고 그런 다음에 뭐 워런티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지들한테 보내달래요. AS 맞는 거죠, 뭐. 예.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에 담장을 칠하게 할 것이다. 누가? 그는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무엇을? 담장을. 펜스를. 펜스가 페인트를 해요. 펜스가 페인트를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칠되어진, 그러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그는 이번 주 토요일에 뭐든 뭐를 갖게 될 것이다. 뜨진 담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He will have 갖게 될 거래요. 뭐를? 펜스를. 펜스는 펜스인데 뭐든 페인트는. 그러니까 여기에 페인트도 안 되고 투 페인트도 안 되고 페인팅 더더욱 안 되고 됐습니까? 펜스가 페인트를 합니까? 페인트를 당합니까? 페인트를 당합니까? His car was washed가 되죠? 네. 뭔태? 수동태. 네. My eyes are checked가 되죠? 네. 또 수동태. The fence is painted. 전부 다 수동태가 되잖아요. 수동태가 되니까 목적격 보호자리에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준수사역동사 help에 대한 얘기입니다. help. 오케이. 자, help와 get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자, 뭐 제가 설명하는 버전은 get은 무슨 뜻으로 쓸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 쓰면 get A to do로 쓰면 A에게 뭐뭐 하도록 시키라.
시키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무슨 동사는 아니다. 사역동사가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원래 정식은 이렇게 설명해야, 여기 책에 써 있는 대로 해야 되지만, get은 get I to do, 뭐 she got me to go there, 그녀가 나를 하여금 거기 가도록 시켰어. 근데 이거 시키다네 뜻이, 그럼 여기에 to go가 아니고 to do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to 써야 된다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뭐 하도록 시켰다 라는 뜻으로 get을 쓴 경우에는 얘는 클럽 회비 안 냈기 때문에 order처럼 order A to do A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처럼 get A to do A 뭐뭐 시키다. 그 다음에 help는 to do도 되고 do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보세요. 목적격 부호 자리에 얘도 되고 또는 얘도 된다.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써라. 이렇게 쓰면 단 얘가 이걸 한다는 뜻일 때야 계속해서. 됐습니까? 누가 뭐 하도록 뭐 도와주다 이렇게 할 때는 뭐 he가 help 때 했는데 누구를 help 때 했대요? the old lady를. 그 old lady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캐리를 하는 거. 그 할매가 옮기는 거죠. 네. 됐습니까? 할머니가 그 가방 옮기 도와드렸다 해도 되고 옮기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렇게 해도 된다. 마찬가지 뭐 he she helped me to find my student ID. 학생들 찬 도와줬다. 는 것을 도와줬다. 그다음에 get은 지금 여기에 원형 된다고 안 돼 있죠. 네. 됐습니까? 얘는 to do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네. Mom got me to do my homework. She will get him to sing for her. 오케이. 그녀는 그가 그녀를 위해 노래 부르도록 시킬 것이다. 뭐지? 야, 노래 해 봐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팝퀴즈 1과 팝퀴즈 2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문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 계속 풀다 보면 이건 뭐 ly나 뭐 이런 거 붙어있으면 틀렸네 하면 그걸 또 유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팝퀴즈 1.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팝퀴즈 1 제목이 뭐였더라? make a 어떤 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exercising regularly 하는 것은 뭐 해줄 수 있다? can make 할 수 있다. whom 어떤 healthy 됐습니까? health는 건강이라는 뭐예요? 명사죠. healthy는 건강한이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you can be healthy야. you can be healthy야. healthy. healthy 대신 쓸 수 있는 거 W로 시작하는 거 뭐 가르쳐 줬는데? 네. 그렇죠. well. well은 형용사로선 건강한이란 뜻이 된다 했어요. 부사로선 잘, 뭐 글쎄, 뭐 명사로서 우물 뭐 이런 뜻이지만 exercising regularly can make you well. healthy.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 So you can be healthy. 됐습니까? You can be health가 아니죠. 넌 건강이 될 수 있습니까? You can be peace입니까? 넌 평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됐습니까? You can be healthy. 오케이. 뭐 동명사 주어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it. regular 뜻이 뭐예요? regular. 규칙적인. regularly는 어찌? 규칙적으로. 얘는 왜 부사가 왔냐면 동사인 exercise를 꾸며주려고 왔죠. 어찌 운동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얘는 ly 오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is machine부터 가볼까요? this machine will keep the water fresh. so the water will be fresh. 됐습니까? thanks to this machine. 이 기계 덕분에 the water will be fresh. will be freshly가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시 와야 될 자리에 어떤 시 쓰고 어찌 시 쓰지 않는다. 어떤 시에 ly 붙여서 어찌 시. 근데 여기는 어떤 시 올 자리다 라는 거 살펴봤고요. 그래서 팝퀴즈 2. 뭐 일단 무조건 동사 원형 쭉 치고 하면 몇 문제가 일단 내가 뭐 머리 텅텅 비우고 뭐 그대로 다 썼다. 그쵸? 그대로 다 썼다. 그쵸? 그럼 몇 개 틀려요? 두 개나 틀리죠. 그쵸? 동사원형 쓰면 두 개나 틀리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볼까요? My parents don't let me mow my smartphone after 10.
자,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이걸 하나 한다는 건지 뭘 되어진다는 얘기인지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여기 자리에 앉은 친구들 중에서도 뭐 이런 부모님도 있기도 하고 뭐 아닌 부모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답니까? 나의 부모님이 허락하지 냅두지 않는데죠. 누구를? 나를. 오케이. 뭐 하도록 내 스마트폰을 10시 이후에는 사용하도록 냅두지 않는다. 됐습니까? 사용하도록 냅두지 않는다죠. 나의 부모님은 10시 이후에는 내 폰 사용하도록 냅두질 않아. 그러면 여기에 I can't use ya. I am not used ya. I can't use. I가 use를 하는 거야. I가 use를 당하는 거야. I가 use를 하는 거. 그렇죠. 얘가 이걸 하는 무슨 관계? 능동이죠. 이거 꼭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let이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let a 입장 바뀐 어떠냐? let a do야. let a do. 를 쓰면 되는 거죠. let me use. don't let me use. they don't let me use my smartphone after 10.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he will have his computer but tomorrow. 그가 뭐 할 거냐면, 뭐 여기까지만 봤더니 그가 뭐 컴퓨터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한 것 같은데, repair 뭐하다? 수리하다. 그러면 his computer가 repair를 하는 거야, repair를 당하는 거야? repair를 당하는 거. 그렇죠, repair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repair 형태는 결과요, he have his computer repaired tomorrow. 됐습니까? Repaired by someone.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수리받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얘기 안 했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his computer will be repaired tomorrow by someone. 됐습니까? 컴퓨터가 리페어를 한다 당한다? 당한다. 그래서 얘는 수동의 관계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얘가 이걸 하는지 당하는지 계속 따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 머리, 와, 이거 동사 원형 쓰라는 거 배웠어. 딱 틀리기 좋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got me more books every night. 그녀가 나한테 뭐 매일 밤마다 책을 뭐 하라고? 읽으라고. 뭐 한다? 시켰다. 그러면 she got me to read books every night. 그래서 I read야, I am read야. I read. I read죠. 그렇죠? 물론 시제까지 맞추면 I read겠지만 내가 읽히는 거야, 내가 읽는 거야. 내가 읽는 거. 그래서 능동의 관계죠. 네. 그러면 예방접종 하나만 할게. 자, 2에 2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2에 2를 가지고 놀고 있어. 네. 그러면 여기에 리페어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돼, 이게? 리페어. 오케이. 그래서 그가 시킬 거다. 누구에게? 그새 컴퓨터에게 뭐 하라고? 고치라고.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일단 네. 컴퓨터가 리페어를 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야? 리페어를 당하는 거. 일단 그러면 그쵸? 네. 얘 클럽 앱이 냈어 안 냈어? 안 냈어요. 그러면 To be repaired. 그쵸. 이렇게 돼줘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예방접종이에요.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거냐, 일단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니까 이제 to 부정사지? 네. 그쵸? 근데 be 뒤에 pp 있으니까? 부정사의 수동태. 그렇죠.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to be pp. 됐습니까? 뭐뭐 되어지는 것 할 때 to be pp. 됐습니까?
뭐 그냥 이런 것도 곧 배우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거 to be repaired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내가 이제 to repai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고치는 거야 고쳐지는 거야 고쳐지는 거. 그러면 이제 입장 바뀐 어떠시 써야 되는데 얘는 클럽 헤비 안 냈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정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magic lamps죠. 만약에 $2짜리 magic lamps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magic lamps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러면서 나는 예를 들어 난 10살이에요. I am 10 years old. 됐습니까? 난 10살짜리 보이예요. I am a 10-year-old boy. 됐습니까? 이거 한 덩어리라 했죠. 그냥 한 단어 10살 먹은 이란 뜻이었습니다.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 그래서 $1짜리이기 때문에 $1 magic lamps인데 $2로 오르더라도 $2 magic lamps 해야 된다는 거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다가 S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말이 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를 와우까지 쓰면서 얘기하고 있어. 와우,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내가 드디어 방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얘 뭐하는 캔이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이제 방에서 책을 야 니들 책에서 책 못 읽냐? 다 읽잖아. 네. 그쵸? 근데 얘는 왜 와우까지 썼느냐 이 말이죠. 그쵸? 와우까지 썼느냐 라고 shouted 소리 질렀죠. 누가 마르코가 저 뭐 자 동격은 뭐인 마르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보이죠 보이 남자아이인 마르코 어느 동네에 사는 그렇죠 어떤 동네에 사는 애죠. 어떤 동네는 동네인데 어떤 동네에 있는 한 동네에 사는 보이인 마르코가 소리 질렀다. 됐습니까? 오케이. 필리핀 뭐 물론 뭐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렇게 빈부격차가 좀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마약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됐습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에 있는 한 동네에 내가 소리 질렀어요. 당연한 걸 가지고 와우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His house has what?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처럼 뭐가 없다? 전기가 없다. 여기에 has 썼는 걸로 봐서 지금 이 순간 상황이 변했겠다 안 당했다? 이 책을 쓰는 순간을 이 순간으로 봤을 때 안 변했단 말이죠. 그렇죠? 언제 팩트? 그게 현재 팩트죠. 현재 사실이죠. 됐습니까? 마르코의 집은 그렇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됐습니까? 똑같이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다른 모든 집하고 똑같이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집들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마르코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다 그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집니다.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그래서 어떤 누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다 어떤 표정으로 가난하다 그래야 돼? 너무 가난해. 그렇죠. 너무 뭐 하기에는 to pay for electricity 하기에는 pay for electricity 하기에 너무 가난해. 됐습니까? 뭐 3번 문장은 뭐 좀 길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전기의 요금을 pay for 뭐 저지사 뭐 들어가니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전기 요금 하기를 너무 가난해갖고 못 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콘센트가 있어. 콘센트가 집 짓는데 뭐 콘센트 안 만들진 않겠죠. 콘센트 있는데
그래서 전기가 끊긴 거야 그냥. 됐습니까? 콘센트 있는데 전기가 끊긴 거죠. 스위치 다 달려있어 벽에.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화장실 들어가면서 뭐해요? 불 탁 켜져. 그렇죠? 필리핀 놀러가고 자연스럽게 탁 했더니 그래서 깜깜한 거죠 계속.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러면 뭐 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걸 켜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참 편하다. 뭐 옛날에 그 마리 앙뚜안 했더라고. 프랑스의 마지막 여왕.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혁명을 일으키고 왜 저 난리를 치는 거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모을 게 없어가지고 뭐 하여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뭐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목이 달랑달랑 매달려서 돌아가셨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열악한 상황이죠. 특히 뭐 물론 다른 부분도 열악할 수 있는데 뭐가 없어서 열악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 전기가 없어서 열악한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전기가 없는 이유는 전기 공사를 안 했나요? 필리핀에 발전소가 없나요? 아니요. 아니죠. 전기 요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ven during the daytime 하고 있죠. 심지어 낮 동안에도 됐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이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올 테니까 좀 화날 텐데 라고 할래니까 그것조차 안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그들이 어디 속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왜?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못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빽빽하게 그렇죠.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찌 close together 하게 서로서로 가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창문 딱 열면 그렇죠? 옆집 마르콘에 얼굴이 보이는 거죠. 네. 아저씨 담배 피우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그죠?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니까, 낮에는 그나마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니까, 여기에 데이타임하고 뭐, 다크니스는 서로 어떤 느낌이야? 서로 반대되는 느낌이잖아. 됐습니까?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왜냐면 그 다음 5번 문장에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라고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 됐습니까? 자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글을 쭉 읽다가 아 요거 뭐 이렇게 덩어리 지을 수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막 글을 막 잘라놓고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배열 문제가 별거 아닐 것 같죠? 저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수업 되게 이제 공부 잘하던 여러분들 선배 누나 언니 있었어요. 지금 충남대학교 뭐야 컴공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보안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였어. 여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쵸 교복을 입고 나한테 찾아왔어. 봐 저녁 때 수업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선생님 이거 답이요.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봤더니 배열 문제였어. 배열 문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름이 뭐 해석 쭉 해보더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억지로 껴맞추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배열 문제에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또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명사 이런 거. 대명사 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걔를 안 만기려봤자 뭐 해서 등장시키고 뭐 이러겠죠. 네. 그래서 전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자꾸 이거 뭐 대신 왔냐라는 거 그래서 자꾸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첫 토막은 열악한 필리핀의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마르코의 어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전기가 없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자세 문법적인 거 살펴보고 내용 파악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문장 미팅 해봤어요. 문장들이랑. 오케이. 그래서 일단 캔에 대한 얘기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I am able to read.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now.
여기 I니까 am able to 하면 되겠네요. So I can read, I a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now. 됐습니까? 그리고 이 말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당연한데 내용도 중요해. 이 말을 이 말로 시작한 이유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는 이게 와우 할 거리야? 아닌데 이걸로 시작한 걸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로 시작을 했겠구나. 됐습니까? 자, 글의 시작은 어때요? 상대방을, 독자들을 계속해서 그렇죠? 흥미를 유발시켜서 계속 다음 문장을 읽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죠. 작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뭐 느낌표도 쓰고 와우까지 쓰면서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벌써 드는 거죠. 됐습니까? 게다가 얘가 막 샤우티드까지 하기도 해. 와 신난다! 막 이러잖아. 여러분들 책 읽을 수 있게 된 게 신나는 일입니까? 야 책 좀 읽어라! 전기가 안 들어와서요. 못 읽어요. 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뭐 동격에 대해서는 뭐 여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 설명돼 있으니까 뭐 제가 설명한 건 뭐인 뭐 필리핀에 뭐 뒤에서 퐁당퐁당퐁당 해서 보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결국은 필리핀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보이인 마르코가 소리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마르코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스까지 안만 길어봤자 시죠 뭐. 됐습니까? 걔가 소리 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됐습니까? He shou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전치사 어떤 동네에 있는 in 필리핀에 있는 in 됐습니까? in 구미 하잖아. 그쵸? in a village 하겠죠. in 도량동 하듯이 at 도량동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됐습니까? in 원호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전기가 없다. 팩트로 얘기했어. 팩트.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 안 들어와요. 됐습니까? 자 그럼 no에 대한 얘기할 건데 no는 둘로 뽀개 할 수 있죠. 네. 뭐로? 나댄이. 그러면 나댄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뭐 해보면 나댄이 있어서 요 부분과 electricity까지 표현하면 his house any electricity. 그렇죠. doesn't have any electricity. not any니까. not은 has랑 합쳐지면서 doesn't have 될 거고. doesn't have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lectric 안 됩니다. electric 안 돼요. 이 자리 뭘 자리야? 명사 올 자리야? 명사 올 자리.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명사 자리에 명사 써야 되고,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 써야 되고, 부사 자리에 부사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electric 같은 거 안 된다는 거. 전기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 전기가 없잖아. 명사 자리에 명사.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그 다음에 just like 딱 뭐뭐 같이죠. Just like all the houses,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붙인 거 있죠.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요거 붙인 거. 그러니까 마을 전체적인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걸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죠. 마르코만 그런 게 아니고 마르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다. 전기가 안 들어오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뭔 얘기하고 있냐. All the other house 해도 되고 houses 해도 된다라는 설명한 거예요. 지금 하우스 해도 뭐 여기다 이렇게 살짝 갈로 해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All the other house 또는 all the other houses. 그 다음에 모더 빌리지 한 번 더 나왔죠? In the village. 됐습니까? 마을에 있는 모든 다른 집들과 똑같이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just like 이런 것들 뭐 이거 비워놓고 종종 시험 문제 나오니까 됐습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ike가 뭐 좋아하다가 아닌 거 뭐 이런 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뭐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문제의 문장 나왔죠. People in the village. 뭐 빌리지만 보고 뭐 여기다가 뭐 is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마을이 가난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people부터 빌리지까지 people in the village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에 r 쓰는 거 너무너무 당연하죠. 됐습니까? They are too poor. 너무 가난하다. To pay for electricity.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 가난해요. 자 설명하기 위해서 people in the village는 they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they are too poor to pay for the for electricity.
여기도 마찬가지로 Electric City 해야지 Electric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전치사 for 뒤에는 당연히 명사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문장을 썼는 이유가 있죠? 네. 뭐 그거 하려고 그러겠죠? 오케이. Ctrl C, Ctrl V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They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은 너무 가난함. 이외에도 물론 뭐 난 여기에다가 소 쓰고 싶은데? 알았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네. They are very poor.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소는 매운데 여기 있는 소는 그래서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러면 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러면 해석 잘 되잖아. 그들이 매우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기요금 못 낸다. 안 낸다 그랬죠. 됐습니까? 여기다 나 비꼬서 꼭 쓰고 싶은데?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수 없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Y에 대한 대답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할포지 해주고 뭐 이게 싫으면 난 쉼표 절대 쓰기 싫은데? 알았어. 그럼 이렇게 해. 알았어 알았어.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because they are very poor.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문장이 지금 몇 번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나왔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여기다가 이거 말고 뭐 또 아, 그런 것도 있잖아.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네. 그렇지.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as나 또는 since 이런 거 하면 이제 얼마든지 더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 이 문 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밑줄 잡고 놓고 얘랑 같은 뜻이 아닌 걸 골라라든지 맞는 걸 골라라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쭉쭉쭉쭉 보여드렸어요. 얘랑 같은 뜻이 될 수 있는 것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가난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돈을 낼 수가 없다. 됐습니까? pay for 해, pay for 못해. pay for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can't pay for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전치사 for 쓰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 오는 것들 주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n during the daytime 뭐 during에 내가 형광펜을 한 이유는 이 문장 이 부분 even during the daytime의 뜻이 뭐고 심지어 낮시간 동안이란 뜻이 그죠? 그죠? 네. 동안인데 더 daytime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여기에다간 전치사 올 자리야 접속사 올 자리야 전치사 올 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 뭐 for라든지 뭐 while 이딴 것들은 다 올 수가 없다.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while the sun is in the sky 됐습니까? while the sun is in the sky 한 뭐야? 태양이 하늘에 있는 동안 이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during 어떤 것 됐습니까? 어떤 것 동안 됐습니까? They는 people in the village in the Philippines 대신 왔죠. 필리핀에 살고 있는 그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팩트니까 계속해서 선택된 시제가 현재죠. They live in darkness. 여기도 마찬가지 They live in dark 원래 뭐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뭐 live in dark 쓰기도 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명사 올 자리니까 dark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형용사니까 뭐 live in dark 말씀하면 darkness가 와야 된다. 형태에 대한 얘기 아까 전에 electric 못 오고 electricity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 이유처럼 여기 darkness 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하고 5번 문장 한꺼번에 잠깐 보면 한 번은 because고 5번 문장은 because of가 나오고 있죠. 아직 안 다루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얘기 하겠죠. 오케이. 어떨 때 because 쓴다? 주어동사 나올 때.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는 전치사다 접속사다? 접속사다. because of는 전치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5번 문장 뭐 조금만 뭐 엿들을 같이 어차피 비교해야 되니까 a single plastic bottl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 of it이죠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of 안 됩니다. 아 참 위에 미안. because of를 가리키면서 because of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나왔던 as라든지 since가 있죠. as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since the class house is 선생님 since는 뭐뭐 이후로 아닙니까? 어 그래 그 뜻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houses are packed에 are packed 형광 배치해 놓은 이유는? 현재 완료 시 아니요 수동태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팩이 빽빽하게 집어넣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한정된 장소에 빽빽하게 집어넣다 야 그러면 집이 houses가 팩을 한 거야 팩을 당한 거야 팩을 당한 거 됐습니까? battery, but a third of the battery, leave를 한 거야, leave를 당한 거야. leave를 당했죠. remain을 한 거야, remain을 당한 거야. remain을 한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be plus pp in, 뭐, 수동태라는 문법을 써야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팩에 알맞은 형태는 are packed죠. are packed. 집들이 뭘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The houses 뭐 pack 이러면 뭐 집들이 포장 중입니다. 짐 싸고 있어요. 집이 무슨 안 되죠. 그래서 팩을 당한 겁니다. 밀집되어 있다라는 be packed, be packed, 빽빽하다. close together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close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이거 어찌잖아. 어찌 어찌 빽빽하다잖아. 그럼 close 어떤 이거 closely 어찌잖아. closely의 뜻은 자세히 란 뜻입니다. 이건 closely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자리에 closely가 안 되는데 얘는 자세히 세밀하게 check it out closely 그거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봐. check it out closely. 그래서 close는 그러면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 겁니다.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얘는 뭐로 왔다? 부사로 온 겁니다. 그러면 come close 같은 close냐 아니면 close friend 할 때 close냐? come close 가까이 오세요 이리 와 할 때 쓰는 close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 얘를 close라고 읽지 않습니다. close라고 읽으면 동사고 닫다란 뜻이라 했었어요. close together, close together. close는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close together. 서로 가깝게 팩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 벽이 보이거나 옆집 창문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 틈이 없다. 갭이 없는 거죠, 갭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자세한 뭐 문법적인 것들 설명했으니까 뭐 내용 파악 다시 합니다. 됐습니까? 어느 동네에 사는 누가 등장했습니까? 필름에 어느 동네에 사는 마르코가 등장했는데 얘가 방에서 뭐 할 수 있다? 책을 읽을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엄마가 자꾸 하라 그래서 귀찮은 거를 할 수 있다고 막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사는 동네에 전기가 없기 때문인데 그 전기가 없는 이유는 어떤 뭐 재난 때문이거나 아니면 뭐 집이 제대로 뭐 지어져서가 아니고 뭐가 없어가지고 전기세가 없어. 그렇죠. 전기 너무 가난해갖고 돈 낼 게 없는 거죠. 돈을 낼 수 전기세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마르코네 집만 이렇게 가난한 거죠? 아니요. 그 동네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동네의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어 그러면 낮에 책 읽으면 되지. 낮에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밀폐돼. 그렇죠.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낮 동안에도 live in darkness. 어둠 속에 삽니다. 됐습니까? 빽빽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만나볼까요? 그래서? $1 magic lamps. 됐습니까? $1 magic lamps. $1. 이거 이제 이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제작비가 $1 정도 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첫 문장 깜짝 놀라면서 와 내가 내 방에서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어 라고 마르코가 말해요. 그렇죠. 어떤 마르코야? 어 보이죠. 그렇죠. 뭐 첫 문장 가겠습니다. 그렇죠. 와우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그렇죠. 그래서 뭐 했다? 마르코
shouted Marco.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 있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 씁니다. Marco shouted가 shouted Marco 했고 Marco 설명합니다.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Wow, I can read a book in my room now.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뭡니까? 그 다음 내용은 그렇죠,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지도 나오나? 아, 그건 그 다음 문장인가요? 네. 그래서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그렇죠.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됐습니까? It has no electricity. Fact이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집들처럼 그 all the other houses,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어디에 있는? In the village. 아까는 in a village였는데 이번 in the village로 바뀐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 동일한 마을을 다시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그 마을에는 모두 똑같다. 자, 전기가 없는 이유가 다음 문장에 나오죠? 그렇죠.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찡그리며 가난하죠. 그렇죠. 투두의 행동하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People은 people인데 in the village. 앞만 길어봤자 they니까 are too poor. 뭐하기에는? Electricity. To pay for electricity 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이거 뭐 다양한 다른 표현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is 오면 안되는 거 뭐 이런 거 짭대부리한 것들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너무 가난해. 됐습니까? 오케이. 뭐 they are not 뭐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they are not rich enough. 그렇죠? They are not rich enough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돈 여기에 네, 충분히 돈이 있지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그러면 낮에 읽으면 되지 하려니까 심지어 어떤 것 동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낮 동안에도. 그렇죠? 그들은 어디 속에 산다? 어둠 속에 산다. 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집들이 한 게 아니고 다 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문장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낮 시간 동안에도 Even during the daytime. Even during the daytime. Day가 뭐 한다? 한다. 어디 속에? In darkness. They live in darkness. They live in darkness. Why?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어찌? Together. Closely 안 된다 했어. 자세하게 가까이가 아니죠. Close together. 됐습니까?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마르코의 열악한 상황을 전기가 없고 그 다음에 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방 집안이 그러니까 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건 사실 뭐 단순히 뭐가 잘 안 보이는 문제만 유발시키진 않습니다. 또 어떤 문제 햇빛이 잘 안 들면 어떤 문제도 유발시키나요? 광합성 물론 알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 살균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살기가 그렇죠.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환기 잘 되겠어요? 이렇게 팩트 되어 있는데 아팩트 되어 있는데 안 되죠. 환기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되니까 자외선 안 들어오니까 살균도 안 되고 됐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제 여기서 봐야죠. 오케이.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1 매직 램스였고요. 원하고 꼭 대시 하시라 했고요. 2달러라고 해도 S 붙이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물어봤죠. Wow, I am able to read a book in my room now라고 뭐 했다. Shouted Marco, a boy in a village in the Philippines. 이거 왜 했냐? 뒤에서 계속 오죠. 얘들은 작은 것부터 얘기하죠. 우리는 거꾸로 해서 가죠. 필리핀에 있는 작은 어떤 마을에 있는 보이. 그러니까 뭐 얘들 뭐 작년 8월 달에 를 얘들은 August last year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큰 거부터 얘기한다. 얘는 작은 거부터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부터 가볼까요? His house has no electricity just like all the other houses house in the village. 아까 전에 이거 단수되고 복수된다 했잖아요. 됐습니까? 'All the other houses in the village.' 됐습니까? 네. 내용이 꽤 내용 이게 해석 일부러 안 해놓은 거예요. 해석 없이 하는 겁니다. 내용을 쭉 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 이 정도 해석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다 쭉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거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고등학교 시험 어떻게 준비하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그 문장이죠. 그래서 누가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People in the village are too poor to pay for electricity. 그러면 다른 거 가능한 거 없나?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They are so poor that they can't pay for electricity. 됐습니까?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하게 원해서 pay 할 수 없다. 그러니까 can't pay. 시제는 현재. 여기서 are 고른 거하고 couldn't 말고 can't 고른 걸 보고는 시제 일치라는 문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Even during the daytime, they live in darkness because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됐습니까? 오케이. Because, as, since 같은 거 말씀드렸습니다. Because of는 안 되고요. So를 굳이 쓰고 싶다면 위치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The houses are packed close together, so they live in darkness.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So를 쓰고 싶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내용 파악을 합시다.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가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in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ser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그렇죠. 7번까지 하면 좋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 일단 5, 6, 7 뭔 얘기하고 있냐면은 일단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을 얘기해줬는데 여기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이러면서 됐습니까? Okay, a single plastic bottle 집에 가면 발에 채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겁나 많잖아. 그렇습니까? 엄마가 그렇죠. 이거 뭐 근데 이것이 오 지금 되게 막 집에 막 깜깜하고 막 뭐 불안 들어오고 이런 거 해결하려고 뭐 아 전기 이 사람들 뭐 해결하려 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애들을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부자로 일단 만들어. 그렇습니까? 그래 전기를 전기요금 충분히 낼 수 있게 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뭐 너무 빽빽하니까 낮에 깜깜하니까 그렇죠? 집도 하나씩 들어가지고 옮겨 그렇죠? 머리 좀 띄어놔 그렇죠? 이렇게 해결한 방법 있죠? 그렇죠? 막 이런 방법 막 쓰는 거야 그렇지? 되겠어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책이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5번 문장이 그 다음 뭐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 이제 어른들 보고 이런 거 해결하라 그러면 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기를 넣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데 전기를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와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 안 쓰고 이거 어떻게 돼?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Okay, 그래서 이제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이제 뭔가를 속, 뭐 바뀔 수 있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놀라운 점이 전기를 안 쓰고도 돼.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소개했다. 이름이 뭔데? 모저 램프인데 이름이 모저 램프인 이유가 뭐다? 얘가 발명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예, 이름 발명할 만하네요. 자기 이름이 길이 남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볼 거 보겠습니다. Now things are changing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에서 because of는 아까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딴 거는 뭐 changing 뭐 이런 거 얘기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물론 뒤에 조동사가 나와서 저 별거 없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뭐 어떤 구조다? 이런 구조죠? 어떤 뭐가 can light up 할 수 있다. ceiling에 있는 one plastic bottle이 can light up 뭐 can에 대한 얘기 할 거고 뭐 너무 쉽고요. light up이 동사로 쓰였죠? 오케이 자 a whole room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면 어디 들어가야 되다? light it up 해야 되는 이어 동사죠. can light it up light it up 그 말은 a whole room이 can light a whole room up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얘기도 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using 뭐 이거 전에도 얘기한 적 있었어요. 됐습니까? without using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without using using 하지 않고서 됐습니까? without using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왜 some이 아니고 왜 n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왜 some이 아니고 왜 some 쓰지 않고 왜 n을 썼지?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이 자리에 some 쓰면 왜 안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아까 are packed 하고 똑같은 거네요. The houses are packed 그 다음에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뭐 해볼 거냐 하면 by people 그쵸?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by people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By people은 왜 했는지 알 텐데. By people 왜 했는지 알죠? 네. 준비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was invented. 그쵸, was invented. 왜 이 뭐 invented도 아니고 inventing도 아니고 to invent도 아니고 뭐 is invented도 아니고 왜 하필 was invented인지 됐습니까? Okay, by Alfred Moser 됐습니까? Okay. 그래서 changing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거 할 수도 있겠고 그럼 둘 중에 뭐예요? 현재 문사죠. 현재 문사죠. 이제 모든 상황이 여기 things의 의미는 이러한 상황들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다?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change가 바꾸다도 되지만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로 쓰인 거야? 자,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이 문장은 이걸로 끝났는데? 자동사. 자동사인 거죠. 그럼 바꾸단 거야? 바뀌단 거야 이거? 바뀌다. 바뀌다로 쓰인 거죠. 바뀌다. 근데 문제는 change가 바꾸다도 되죠. 무엇 무엇을 바꾸다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사로 쓰였단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려니까 are changing 한 거야.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because of를 뭐로 바꿨으면? because by because of 대신에 by를 쓰면
Because of 꺼내버리고 buy a single plastic bottle 하면 changing이 아니고 뭐 돼야 되겠다? Changed가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뭐에 의해서 싱글 플라스틱 바를에 의해서 상황이 뭐 되어졌다? 바뀌어졌다. 그럼 능동태를 바꾸면 a single plastic bottle change, 아, changes things 해도 되는 거죠. 아, 너무 쓸데없는 거 가르쳐 준 것 같다. 자, 어쨌든 여기서 ing 형태라는 거 알아주세요. 네. 그런데 changed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change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는데 지금은 바뀌다에 바뀌는 중이다로 쓰인 거예요. 근데 뭐 single plastic bottle에 의해서 바뀌어진다 해도 상관은 없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ange도 되고 change도 되는데 일단 changing으로 알아두시고 바뀌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썼고요. 자, 학교에서 because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혹시 안 가르쳐 주던가요? 얘랑 같은 의미다.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안 알려줌? 혹시 이런 거 못 봤어? 듀투 못 봤어. 알아두세요. 듀투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두 개만 알아두자. 오잉투. 어떤 것 때문에 원래 4종 세트인데 나머지 하나 좀 길어서 3종 세트. Due to 너 때문에 due to you owing to you because of you due to a single plastic bottle 됐습니까? 뭐 그것보다도 뭐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만한 거 because 써놓고 만약 틀렸냐입니다.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네. Single plastic bottle 것 때문에 단 하나의 플라스틱 바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니까 because of 쓰는 것보다는 thanks to 쓰는 게 상관은 없겠죠. 덕분에 해도 되잖아요. Things are changing. 뭐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모두 있겠다. 내용상 thanks to도 가능하겠다. Things are changing thanks to a single plastic bottle. THANKS to thanks to 덕분에도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in the ceiling에 있는 아, 실링.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지 나오는데 뭐 실링하고 루프 사이에 걸쳐 있는 거죠. 됐습니까? 밖으로 튀어나가 있으니까. 밖으로 왜 튀어나가 있죠? 그렇죠. 바깥에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실링. 뭐 녀석이 can light up. 뭐 근데 can은 is able to 계속해서 be able to 하고 같은 거죠. Can you help me 하고 다르고요. 됐습니까? Can I go there? 하고도 다르죠. Light up은 그 녀석이니까 a whole room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다. 근데 it으로 했을 때는 여기만 들어간다. 이어 동사 light it up 밖에 안 된다. 하지만 light a whole room up.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using. 저 use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 형태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to use도 안 되고 used도 안 되고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using. without이 먼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 어떤 것 없이 사용하는 것 없이 뭐 뒤에 any electricity가 붙여서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서 이거 반대되는 표현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by doing이죠. 됐습니까? 뭐뭐 네.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얘는 뭐뭐 함으로써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그 다음에 이거 여기 6번 문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훑어보면 이거 이 안에 not 있습니까? 묻습니까? 근데 왜 N이지? without에 나 그렇죠. without이 얘기하죠.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some을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with no using 이 말입니다. with no using. 됐습니까? with no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not 있으면 without 안에 not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not
any가 보이네. 그럼 not any no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by using no electricity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것도 같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까지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케이. 참 이거 빼먹었네. 이제 amazing의 형태죠. 됐습니까? 놀라게 하는 플라스틱 버럴이니까 ing형 됐습니까? 병이 깜짝 놀라진 않겠죠. 사람 뭐가 깜짝이야 이러지 않겠죠. 됐습니까? This amazing, amazed든지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ing, using은 동명사였는데 amazing은 현재 분사 어떤 시입니다. 뭐 ing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이 놀라운 플라스틱 병은 is called 수동태 나왔습니다. fact이기 때문에 현재죠. 그래서 현재 시제인데 병이 부를 일은 없죠. 불린다죠. Model lamp. Model lamp라고 불린다. 누구에 의해서? 당연히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겠죠. Because 여기 because of 일단 첫 번째 because of는 절대로 안 된다. 문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바꿔서 쓰는 게 as나 since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더 model lamp 대신 왔죠.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겠죠. Because model lamp was invented. 됐습니까? 그럼 invent가 발명되다야 발명하다야 발명하다. 그러면 모든 램프가 발명을 하는 거야 발명되는 거야? 발명되는 거. 그래서 또 수동태야 되겠죠. 당연히 무슨 시제 발명됐으니까 과거시제. 그래서 여기는 was invented 밖에 안 되죠. was created, was invented, was made. 됐습니까? by Alfred Moser. 그러면 여기는 by Alfred Moser가 있네. 그렇죠. 얘는 억지로 했는데. 네. 그러면 by Alfred Moser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뭐 갖다 놓고 because Alfred Moser invented it 하고 갔죠. because Alfred Moser invented it 됐습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러니까 invented. he invented it 한 겁니다. 방금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by people 해줬으니까 누가 뭐 한다? people이 call 한다. 현재 시제죠. 이번엔 people이 call 한다. 무엇을? this amazing plastic bottle를 뭐라고? 그래서 방금 뭐 만들어 봤어요? 어떤 구조? call AB 5형식 만들어 봤죠.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ser lamp because Alfred Moser invented it. 지금 전부 다 뭐였던 걸? 전부 다 수동태였던 걸 전부 다 능동태로 한번 바꿔봤어. People call this amazing plastic bottle a Moser lamp because Alfred Moser invented it.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내용 파악은 아유 건조해. 내용 파악은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 그렇죠? 뭐 때문에? 플라스틱 바를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바를 이름이 뭔다? 모더 앰프다. 됐습니까? 왜? 앨프레드 모더가 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앨프레드 모더는 필리핀 앱니까? 아니요. 아까 마르코였어. 네. 걔는 필리핀 애지만 뒤에 나오지만 앨프레드 모더는 어느 나라예요? 브라질 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상황 이걸 통해서 브라질의 주거 환경이나 필리핀의 주거 환경이나 비슷할 수 있다라는. 아! 잠깐만 그게 아니었죠. 얘는 참 뭐 때문에 발명한 것들하더라? 정전 때문에 발명했던 거고요. 참 됐습니까? 근데 뭐 정전이 뭐 1년에 한두 번 생기면 이거 발명하겠어요? 그 병전이 무척 잦았던 모양이죠. 됐습니까? 툭 하면 정전 되니까 아 짱나 이러면서 한 거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발명의 원인은 뭐 집이 너무 빽빽하고 그 다음에 뭐 전기 낼 돈이 없어서 발명했다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살짝 달라. 됐습니까? 네. 살짝 다른 게 뭐가 디테일하게 다른지를 내용은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자, 어쨌든, 선생님 일부러 이제 5번하고 7번 얘기했는데, 6번 문장, 뭐, 하면 이제, 이 플라스틱 바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천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천장에 위치하고 있는 이 원 플라스틱 바를이 뭐 할 수 있다? 방 전체를 밝힐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전기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전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냐? 이 문장이죠. 네. 체인지를 하는 중이야? 체인지 당하는 중이야? 하는 중. 그래서 now things are changing. 어떤 것 때문에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됐습니까?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됐습니까? Thanks to it. Due to it. Owing to it. Owing to i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뭐냐? 자, 이 더 아 뭐야? This single plastic bottle의 특징을 얘기하죠. 그렇죠? 뭐 할 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얘가 뭐 할 수 있죠? 라이트업을 할 수 있죠? 무엇을 라이트업 할 수 있어? 방 전체를. 게다가 어떻지 않고서 전기를 쓰지 않고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죠. 그래서 this 아니고 one single 아미안 플라스틱 바를 어디에 있는? In the ceiling. 됐습니까? On the ceiling 아닙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붙어있어. 천정에 저런 식으로 붙어있으면 온 더 실링 맞아. 뚫고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온 더 실링이 아니고 뭐다? 인 더 실링이 뭐 할 수 있다? Can light up. 무엇을? A whole room을. 특징?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됐습니까? 뭐 any 써야 되는 이유? Without doing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까? Light a whole room up도 된다라는 얘기 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은 이게 뭐라고 불린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one plastic bottle 이렇게 부르긴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 붙여놨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그렇게 붙어진 이유도 나오죠. 됐습니까? 전부 다 이 문장의 특징은 전부 다 뭔태?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this 어떤? Amazing. 한 plastic bottl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cold. 뭐라고? 어? 모자 램프라고.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인 거야? 어떤 것 때문에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야? because of야? It was invented by Fred Moser. 됐습니까? This lamp was invented by Fred Mos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학습에서는 now things are chang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of a single plastic bottle. 오케이. things는 위에 나온 열악한 상황. 그 중에 특히 어디 속에 살아야만 하는 열악한 live in darkness 속에 살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 열악한 상황. 됐습니까? 이제 여러 이러한 안 좋은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뭐가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one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뭐 할 수 있다? Can 무엇을? Whole room. 오케이. 뭐 entire도 되는데 entire 쓰고 싶으면 an entire room. 어쨌든 뭐 내용상 됩니다. 방 전체. A whole room, an entire room. 그 다음에 어떤 전기도 쓰지 않고 using any electricity. 1 plastic bottle in the ceiling can light up a whole room without using any electricity. By using no electricity. Okay. 그래서 다음 문장. This amazing plastic bottle is called a model lamp because it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Because it's a model lamp, 그렇죠? 근데 뭐 it이니까 더로 해주는 게 좋겠어요. 더 model lamp.
Because the model lamp was invented by Alfred Moser. Okay, 수고들 하셨습니다. Okay, 깔끔하지 못했네요. 13분이 더 했네. Okay, 수고했습니다.